말씀을 역대상 예 4장 예. 역대상 4장 29절 자 역대상 4장 역대상 4장 예 역대상 4장 자 역대상 4장 29절 예 역대상 4장 29 4장 9절 예 4장 9절 4장 9절 역대상 4장 9절 10절 예, 역대상 자 역대상 4장 9절 10절 역대상 4장 9절 10절 예, 역대상 4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9절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결론은 이 형제보다 우리가 옛날에 막 여덟 형제, 그죠? 이스라엘 여기 보면은 막 족보 보면 형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 그죠? 그러니까 다윗도 여덟 번째 아들, 그죠? 그 막 누이도 많고 형도 많고, 그죠? 예수 그렇게 우리도 옛날에는 막 시골에는 그냥 생긴 대로 나왔다고 그래요. 생긴 우리 남편 어머님께서도 이제 시어머님께서도 여덟 형제를 낳았는데 이제 두 명은 어릴 때 죽고 이제 여섯 명만 살았다. 좀 에어컨이 약간 너무 또 세더라고. 어떤 분 춥다고 그러더라고, 저한테. 약간만 내려주세요. 어떤 분 약간 춥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형제가 많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형제를 많이 낳아요, 보니까. 그죠? 애를 많이 낳아. 근데 그 형제보다, 그 형제들보다, 그죠? 형제들이 많아, 그죠? 그 형제들보다 어떤 자라? 존귀한 자라. 뛰어나다. 응? 뛰어나다. 능력있다. 잘 산다. 잘 됐다. 그죠? 정말, 존귀한 자다. 형제들 중에서 이렇게 잘 사는 그 형제들 중에 잘 사는 형제들 있어요. 우리 남편 쪽에도 여섯 형제인데, 이거 치워야겠다. 정신이 사는 아버지. 우리 남편 쪽에도 여섯 명인데 이렇게 그 중에서도 잘 사는 형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형제들 가운데서도 잘 살고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도와주라. 가난한 형제를 좀 도와주라.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제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어요. 그렇게 잘 사는 형제들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존귀하다 이거야. 잘 산다 이거야. 잘 됐다 이거야. 뛰어나다 이거예요. 그쵸? 존귀한 자라. 근데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근데 이 야베스라는 뜻은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는 뜻이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그런 뜻이래.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그쵸?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은 야곱, 그러면 속임수, 그런 식으로. 그치? 그래가지고 베노니, 이렇게 할 때 슬픔의 아들, 이렇게 내가 이제 죽어가니까 라헬이 죽어가면서 나왔잖아요. 베노니, 이렇게. 막 말제 아들을. 근데 이제 아빠가. 아빠가, 뭐죠? 말제를? 이름이 베냐민, 그쵸? 오른손의 아들,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그래요. 그치? 그러니까,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야베스를 이름을 슬픔의 아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슬픔아, 고통아, 이렇게 지진 않는데, 만약, 그런 거 이렇게 예측할 때, 아무래도 엄마가 죽어가면서 애를 낳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과부여서 애를 낳지 않았을까? 아니면 아이가 장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거를 유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환경이 좋지 않았을 거다. 환경이 안 좋았을 거다. 그쵸? 그니까 슬픔의 아들 고통에 낳지 말았어야 했는 그런 아들이다. 그치? 그래서 슬픔아, 고통아 이렇게 지었어요. 슬픔아, 고통아. 수고로이 낳았습니다. 그쵸?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쵸? 근데 이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정말 슬픔의 사람인데, 고통의 사람인데,
존귀한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네. 어? 높임받는 사람으로 네. 뛰어난 사람으로 네. 존귀한 사람으로 네.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얼마든지. 그래서 제 인생을 볼 때도 그렇고 제 남편의 인생을 볼 때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네. 남들은 잘 모르겠어요. 남들은 이렇게 잘 몰랐지만 저의 인생을 볼 때는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불간 하나님은 그렇게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또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그런 간증들을 하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뭐 무당의 아들, 무당의 딸인데 뭐 사모님이 되었다. 그런 거 많이 들어요. 주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막 고아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훌륭하게 하나님이 쓰셨게 들어서여서 그죠? 또 뭐 또 이렇게 뭐 무당이었는데 스님이었는데 그죠? 예수님 믿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다. 그죠? 그런 거 많이 들어. 주의 종이 됐다. 그죠? 사단의 종이었는데, 그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그죠? 어려운 환경, 가정 환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에 나오죠. 이렇게 창녀였는데, 자기가 창녀였는데, 결손 가정에서 자라서 매 맞고 아주 창녀, 이렇게 미국의 그런 사람이, 미국의 자매더라고요. 그렇게 막 사생활도 낳고, 마약도 하고, 그렇게 팬이었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훌륭한 전도자가 돼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팔자가 바뀌어진다.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뀌어져. 그래서 제 친척, 내가 아는 분 중에 친척 중에 이게 무당인 분이 계셔요. 친척 중에 아는 분들 중에 누구라고 이게 직접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분이 저희 부부를 딱 보더니 저희 아들이 이렇게 결혼할 팔자가 아닌데 결혼을 했다. 응? 남편하고 제가 결혼할 그게 무당이니까 보잖아요. 가까운 분들 중에 지인 중에 이렇게 아시는 그게 있어요. 가까운 분 중에 친한. 그런데 저 남편이랑 지금은 이제 연락이 없는데 옛날에 그냥 어릴 때 그때 이제 보시고 왜냐면 결혼할 팔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하고 저하고 결혼할 팔자가 아니래. 근데 결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맺어준 거예요. 남편과 저를. 그리고 남편이 뭐 단명할 팔자래요. 일찍 죽을 팔자래요. 근데 지금까지도 60이 넘었는데 살고 계셔. 살고 계셔. 그래서 이게 팔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죽을 사람도 살리는 거야, 예수님이. 죽을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이 또 맺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이끌시는 거야.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야. 지옥 갈 사람이다 해도 천국 갈 사람으로 이끌어 주고 내가 무당이 될 팔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팔자가 되는 거예요. 아, 팔자가 아니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걸로 바뀌어지는 거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응?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게 생각나요. 예수를 20살 땐가 19에 믿었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집안 내력이 있어요. 집안의 내력이란 게 있죠. 어떤 집안은 암으로 계속 죽는 집안, 어떤 집안은 요절하는 그런 집안, 그쵸? 그리고 이렇게 다 단명하는, 그쵸? 그런 집안 내력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집도 그 내력이 있어. 뭐냐면, 이혼을 하는 거야, 이혼을. 그래서 아빠 위쪽에는 할머니가 계신데 거기도 이렇게 옛날에는 이혼을 잘 안 했잖아요. 매 맞고 살았지. 이혼 웬만해서는 안 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이렇게 헤어지신 거야. 헤어지시고 이제 둘째 부인 맞이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 아빠를 보니까 우리 아빠도 이혼하고 그래서 내가 어릴 때 19, 20살 때 그 어린 나이에 나는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그 생각을 했어요. 결혼하면 안 돼. 나는 이혼할 것 같아. 왜냐면 할머니도 이혼했지? 아빠도 이혼했지? 뭐 이런 생각으로, 나는 이혼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많이 알지도 못할 때고, 이렇게 막 믿을 때니까, 순수할 때고,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이제 성경을 우연하게 이렇게 피니까, 에스겔서에 이렇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빠가 이가 시리다고, 자식이 이가 시리냐. 그러면서, 각자 아빠가
아빠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그 사람은 저기 뭐야 지옥 가지만 자식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자식은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각자 각각이다. 각각 하나님 앞에 각각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기를 아빠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이혼하고 할머니도 예수 안 믿었으니까 이혼했지만 너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이혼 안 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혼 안 해.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직장도 괜찮고 인물도 반반하고 해서 인기가 좀 좋았어요. 이렇게 교회를 가도 인기가 있었고 직장을 다녀도 인기가 괜찮잖아. 애교도 있어,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괜찮은 직장인데, 그 어떤 남자분이, 남편이 모르는 얘기인데, 남자분이, 이렇게 무슨 집사님 아들인가, 장로님 아들인가, 직장을 같이 이렇게 같은 부서였어요. 근데, 이렇게 괜찮았어요. 인물도 괜찮고, 성실하고, 뭐, 번듯하니. 괜찮았는데, 이렇게 회사 안에서 이렇게 맺어주려는 거예요. 너무, 나이 차이도 괜찮고, 막, 5살 차인가. 그래서 막, 이렇게, 이렇게 잘 어울린다. 응? 회사에서 이렇게 막 사무실에서 이제 맺어주려고 서로, 잘 어울린다. 뭐, 어떻게 사귀봐라. 뭐 이러는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근데 장로님 아들인지 집사님 아들인지 하여튼 그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나보고 짜장면 먹지 않으려냐고. 엄청 순수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그분이 진짜 볼 때는 정말 괜찮은 남자였는데 하나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계속 그때 계속 기도하며 살았어요.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교회 집 뭐 이거밖에 몰랐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마음에 성령께서 마음 주기를 넌 믿음 좋은 남자랑 결혼해야 된다. 너는 믿음 좋은 남자랑 결혼해야 된다. 이거를 계속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교회에 또 처녀 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총각인 분들이 이제 꽤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각인 분들이 막 서로 달라 저보고 이렇게 하여튼 제가 이렇게 거기 교회에서 제일로 잘생긴 남편이 또 모르는 일인데 남편 만나기 전이니까 남편이 첫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그 제일로 잘생긴 그 형제가 있었는데 엄청 미남이었어요. 진짜 잘생겼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 튀김 먹으러 갈까? 이제 이렇게 튀김 어릴 때니까 이제 튀김 먹으러 갈까?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는 정말 이렇게 그리고 튀김을 먹으러 안 갔다는 이제 장난친 거죠. 그런 일들이 막 있었는데 얘 하나도 눈이 안 들어온 거야 그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어떤 예언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예언 집회를 하는데 너는 사모가 되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 난 사모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놓고 1년간을 이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다 장만해 놨고 집안에 싹 해놨으니 몸만 들어오면 된다. 그래서 나는 사모가 돼야 된다. 이제 난 사모가 해야 된대. 그러니까 나도 주의를 할 수 있다. 막 나도 주의를 한다. 뭐 이러면서 오는데 아니다. 난 사모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순결을 지켜서 이렇게 쭉 갔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의 우리 남편을 하느님이 이제 그 환상을 보게 해가지고 환상을 세 번이나 이렇게 보게 해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결혼해서 이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아니면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 아니면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치? 저보다 10살 위고 또 한번 다녀오셨던 분이시고 그쵸? 다녀온 분이시고 그쵸? 장애인이시고 그치? 그래서 저는 그냥 구체적인 기도를 안 했어요. 제가 이렇게 신방 다녀보면 뭐 키는 180이고 이상이고 또 이렇게 뭐 직장은 어떻고 뭐
직업은 돈은 얼마나 벌고 뭐 어떻고 막 다 했대요. 우리 최하늘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뭐 시 부모까지 싹 했대요. 그때 우리 서른 가지인가 몇십 마트는 엄청나게 많이 기도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게 이제 박문수 보니까 거의 똑같아. 네. 엄청 부럽더라고요. 이제 문수 괜찮아요. 이렇게 괜찮아요. 아주 그냥 부인밖에 몰라요. 아주 부인만 알아. 아유 절대 막 눈길 하나 안 주죠. 그냥 부인만 아는 아주 부인만 사랑하는 그런 아주 그냥 애처가고 그냥 훌륭하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남편을 이렇게 어디까지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는데 뭐지?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기를 이제 그냥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 잘 믿고 그렇게 뭐 아주 순수하게 그냥 몇 가지만 기도를 했어요. 예수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그런 사람 그렇게 몇 가지만 했는데 그 몇 가지는 다 응답이 됐죠.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 잘 믿고. 근데 나머지 이제 얘는 이제 이런 걸 몰랐죠. 당연히 총각이라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 했는데 이제 어쨌든 지금 와서 보니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하나 이렇게 원석이다. 보석인데 제가 표현하기를 이제 보석이다. 아무도 못 보는, 아무도 못 알아보는, 근데 제가 발견한 보석이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엄청나게, 제가 사모가 됐는데, 엄청 우리 남편을 보고 험한 여자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복이 많아서 저런 좋은 남편을 만났나. 이렇게, 지금은 되게 훌륭하시잖아요.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춤추면 진짜 멋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자세히 보면 또 되게 멋있어요. 잘생기셨어요. 인품은 또 얼마나 좋으시고요. 훌륭하셔요. 그러면 막 엄청 애처가요. 막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이거 다 빨아주고 얼마나 위하는지. 오늘 이상하다, 그치? 이상한 말만 자꾸 한다, 그치?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 가면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거. 운명이 바뀌어져. 내 사람 자체가 바뀌어요. 사람 자체가 바뀌어.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제가 너무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이렇게 문득문득 믿음이 이렇게 제가 어떤 성향인지 좀 느끼겠더라고. 뭐냐면 세상을 되게 좋아하는 성향이고 아주 이렇게 술 같은 거 이런 거 참 좋아할 성향인 것 같은 거예요. 느낌상. 그리고 이렇게 노는 걸 되게 좋아하는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아마 좀 이렇게 이상하게 살았을 것 같은 노는 언니. 노는 언니. 가정도 이렇게 있지만, 또 온전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쵸? 몇 번이고 좀 이렇게 또 이렇게 다녀오는 그럴 수 있는 그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래서, 진짜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로 가득 차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고 또 모든 환경을 지켜주고 붙들어주고 세상으로 빠지지 않게 여러 가지 유혹받지 않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그 보호해 주시는 무슨 말인지 알죠?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원래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갈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지리도 복이 없는, 지지리도 정말 인복이 없는, 지지리도 진짜 복이 없, 부모복도 없는, 그쵸? 장애인일 수도 있어. 그치?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존귀한 자다. 형제들 가운데. 그래서 이 야베스가, 어떻게 했냐? 10절에 야베스가 누구한테 아랬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아뢰오 가로되. 야베스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예요, 기도. 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서 보니까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오.
그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우리 박종환 목사님이 부인이 이게 이제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만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만나셔서 이제 문수를 낳고 이렇게 미인이시더라. 결혼식장에 오셨더라고. 문수 결혼식장. 이쁘시더만. 문수가 닮았어요. 이렇게 아주 잘생기, 이쁘셨어. 그런데, 그 남편이 이제 예수를 막 믿고 이렇게 손 다치시고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손을 다치고 나서. 그래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막 많이 들어가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을 하게 하신 거야. 신학을 한 거예요. 믿음이 너무, 이제 예수님을 믿다 보니. 그리고 손도 아프시니까, 이제 뭐 세상 일도 못 하시잖아요. 노종상 그런 것밖에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막 열심히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나간 거예요.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 부인이시다 보니까, 이제 그냥 가신 거죠. 이렇게 떠나신 거죠. 애 놔두고.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불쌍한 처지에 된 거예요. 불쌍한 처지에. 그렇죠. 일도 못 하는 데다가 또 애는 그 6살인가 7살인가 그 아이 있고 돈은 없고 수입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렇죠. 그 상황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야베스처럼 아래요 가로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방언 기도를 막 유창하게 할 때, 이렇게 지금처럼 믿음이 좋을 때도 아니었고, 방언 기도를 막 하여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믿음이 아주 좋을 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밤마다 하나님 나에게 아내를 달라고. 아내를 주세요. 좋은 엄마를 주세요. 응? 내가 또 목사 그 가야 되니까 좋은 사모를 주세요. 막 그거를 1년인가를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남편 친구분이, 예, 저보고, 이제 그분도 기도하는 분이죠. 남편이 친구죠. 그래서 같은 교회에 다니니까 나보고 어떤 분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디 되든 가겠나이다. 이렇게, 어디든 군에나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고, 어디든. 기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든 보내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어디든 보내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세상에 남편이 딱 떡하니 있는 거죠. 거절을 했죠. 제가 거절을 했죠. 아무리 어디든 가오리다 해도, 그치? 봐가며 가야지, 그치? 그래가지고. 아까는 뭐 좋은 남편이다, 뭐 그러더니 지금 딴 소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좋은 남편이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몰랐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삶아서 이제 환상도 이렇게 보여주게 하시고, 그치? 보여주게 하시고 환상도 막 보여주고 또 막 하나님의 그 모셔가지고 환경을 모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한 교회 있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다 역사를 하시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도 막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을 바꾸는 분이셔. 만약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그치?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지. 세상적으로 살고 그냥 이 땅이 전부다 이렇게, 그쵸? 이 땅이 전부다 생각하고 안 믿는 형제라든지 안 믿는 부모라든지 안 믿는 남편이라든지 안 믿는 친구라든지 보면 알잖아. 그쵸? 세상적으로 이 땅이 전부다 하고서 그냥 죽으면 끝이지 하고, 그쵸?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그 생각으로 살 거야. 그쵸? 죄는 다 짓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됐다 이거야. 아멘.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됐다 이거야.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아멘. 일단 지옥이 안 간다는 거야. 아멘. 천국 갈 사람 됐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것은,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사람답게 살 수 있었다는 거야. 아멘.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저는 19, 20살 그 기점으로 딱 바뀌었는데, 19, 20살 때 딱 기점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게 됐는데, 그 전에 삶을 알잖아요. 얼마나 껌껌한 삶인지, 얼마나 무방비한 삶인지, 진짜 고아 같은, 아무도 보호자가 없는, 정말. 그리고 마귀한테 낚아챌 수 있는, 마귀한테 끌려갈 수 있는,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날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 가는 길에 간다는 거. 그리고 제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죠. 그렇지만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알 거야. 욕을 밥 먹듯이 해요. 그 시기 질투는 일상이야. 시기 질투는 일상이고, 미워하고, 막 미워하고, 이런 건 죄로 쳐주지도 않아. 뭐, 살인하고, 좀, 외도를 저지르고, 지금 외도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 폐지됐잖아. 간통범이 폐지됐잖아요. 그 외도도 죄로 여기지 않아, 지금은. 바람 피는 것도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를 일상으로 살았을 거야. 그리고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을까? 얼마나 악했을까? 얼마나 악했을까? 진짜 악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아유, 여러분도 알아. 어떻게, 예수 안 믿었어 봐. 아유. 이러고 살았을 것 같아. 그죠? 막 욕을 막 해대면서. 진짜 우리 그랬을 거예요. 그죠? 엄청 그랬을 거야. 그죠? 어? 엄청 그랬을 거야. 정말, 정말. 정말. 그래서 정말 저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지도하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막,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지도하셔요. 훈계하셔. 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근실이 징계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식들을, 자녀는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고. 근실이 야단치신다고. 채찍질 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섭하셔요. 간섭하셔서 회개를 시키셔. 그리고, 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막 이끄셔. 그래서 정말 우리 문수를 이렇게 어릴 때 키웠는데 제가 이렇게 키웠는데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팥쥐 엄마가 이해가 갔어요. 팥쥐 엄마가 그냥 내 이게 문수도 키우고 미나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나마 팥쥐 엄마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남편하고 사는 거야. 돈도 안 벌어도, 돈도 없고, 남편이 능력도 없고, 또 막 어쩌고 막 이런, 많죠. 그쵸. 사랑, 눈이 막 이렇게 콩커플 씌울 때는, 아, 서로 좋다 그러지만, 이게 콩커플이 벗겨지면, 결혼이 생활이거든요. 삶이거든.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싸우고 막 그런 거죠. 미워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허물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충만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늘이 전도사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문수를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막 이러지 않는 거야.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먹을 때 밥 먹을 때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남편도 저의 이상한 거 이렇게 좀 비상한 면이 있을 거야. 이렇게 코딱해 이렇게 이렇게 밥 먹을 때 특히 이렇게 여보 이렇게 그리고 단둘이 있으니까 그냥 뭐 옷을 대충 안 입어요 제가. 아유 이렇게 좀 이게 아주 단정한지 뭐 핀도 꽂고 막 이렇게 하죠. 집에서는 이거는 진짜 이렇게 안 있어. 아니 말하기가 불편한데 그냥 이렇게 반 나체로 그냥 살 때가 있어요. 더우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봤는데 남편도 하나님을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충만하니까 그냥 뭐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배가 홀쭉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가. 예수님의 마음인 거야.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여보 헬스라든 뭐 이렇게 에어로빅이든 뭐 해야 되지 않아? 몸매가 왜 그래? 뭐 이렇게 할 텐데.
여보, 배가 나왔다. 가서 운동이라도 해라. 좀 날씬하게 좀 몸매 관리 좀 해. 그리고 좀 꾸며. 응? 집에서도 좀 갖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배가 들어갔어요, 뭐. 이렇게 울고 배가 나오니까 여보 너무 보기 좋아.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남편이 이렇게 밥 먹을 때 특히 그리고 막 기침이 번지라 내 성격 같으면 아이 시끄러워 저기 가서 트름해 아유 밥 먹을 때 그래 왜 이렇게 막 성격 같으면 이제 안 보고 아이 이상해 막 이럴 수 있는데 커피 이렇게 밥 먹을 때 그 부전에 뭐 이렇게 여러분도 있잖아 남편하고 살면서 그치 이렇게 이렇게 남편하고 살면 그래 30년 2, 30년 되면 막 그런 게 눈에 거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치 내 마음 알지 그치 남편 모를 거야 내가 이렇게 참고 사는 줄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이상한 날이다 그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용납하게 되고 참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참을 수가 있다 이거야 그, 응? 참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싸우질 않게 돼요 싸우지 않게 왜 그렇잖아 치약도 막 위에서 짠다 아래서 짠다 읽어갖고 싸워서 이혼하고 그런 데잖아요 양말을 막 이렇게 벗긴다 아니면 뭐 양말을 어디 던진다 해가지고 그거 갖고 또 싸우고 별것도 아닌 거에 막 싸운대요 부부가 그죠 양말을 똘똘 말았다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걸로 싸우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용납하기가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막 거슬리고 그치 그런 게 엄청 많잖아요 자식도 이렇게 보면 막 눈에 거슬려서 막 말을 하게 되고 그쵸 막 그렇게 되고 그쵸 근데 그런 거면 저런 거면 이렇게 예수로 충만하다 보면 예수로 함께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말을 이렇게 여기 해도 이렇게 딱 내려져요. 확 내려져. 우리 문수가 이렇게 우리 문수한테 이렇게 강하는 거야. 문수 이렇게 알지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문수가 이렇게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안 하는 거야. 그렇지 안 하는 거야. 근데 남편도 막 이렇게 말하면 막 남편도 막 힘들 수 있잖아요. 막 어쩌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또 힘들어, 그치? 그런데 이런 것도 이렇게 참게 되고 이렇게 참을 수 있고 또 지혜도 주시고 안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아주 확실히 있으시다. 아주 그냥 대충 그냥 걸치는 수준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서 깊이 그냥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그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 저 사람하고 대화할 때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할 정도로 그치? 그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날 정도로 그쵸, 저 사람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같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그치? 예수님의 통로가 되는 것 같다. 그쵸,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하나 된 것처럼. 그쵸? 여러분,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전도야. 삶의 전도야. 그쵸? 가족들은 이렇게 막 말로써 전도가 안 돼요. 그치?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그러려면 또상 여러분들이 또상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돼 또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삶 가운데 예배가 돼야 돼 삶 가운데 예배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상 그 이제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중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부수적인 거, 밥 먹고 뭐 일상생활은 부수적인 거라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를 가장 중요시 여겨서 그렇죠 삶의 그 중심이 그렇죠 예수 중심 그렇죠 우린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 이 땅이 천국이 본향이자 저기 본향이잖아요 천국이 우리 시민권이잖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정말 이렇게 잠시 잠깐 있다가 내가 천국 가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사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뭐 설거지를 하고 노아가 마치 그렇게 살았잖아요. 방주 짓는 것에 막 전념하며 살았잖아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전무하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그런데 예수님이 희한하게 그런 사람은요. 책임을 지셔. 예수님이 책임을 지셔.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책임을 져서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밥도 안 하고 막 빨래도 안고 막 이렇게 뭐 어질러 놓고 이러면 안 되고 하면서 눈은 예수님 앞에 가면서 이렇게 빨래 빨래를 이렇게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눈은 예수님 앞에 가 있고 마음도 예수님 앞에 있고 이렇게 내 주는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데 예수님이 돕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돕는 은혜가 있어. 도와주셔요, 여러분. 그건 진짜 확실해.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는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제가 우리 차안을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많이 베푼다. 그거 많이 느껴. 정말 뭐 이렇게 뭐 정말 이렇게 물질에 있어서 뭐또 아니면 시댁 엄마 시댁 부모에 있어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밖에 몰라 우리 하늘 전사님 하나님밖에 몰라 진짜 막 예수로 막 이래 정말 그냥 예수 중심이야 엄청 열심히 그런데 막 문수가 막 하늘 위에 엄청 부럽더라 부럽더라고요 하늘 위에 우리 남편도 못지않게 잘해요. 엄청 위에. 그리고 막 엄청 그냥 사랑 마음을 주나 봐. 엄청 위에. 그리고 뭐 나랑 박종원 목사님도 엄청 위에. 엄청 그냥 뭐 그냥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니까 뭐너왜 이렇게 했어 너 왜? 막 이렇게 말이 부르르지잖아. 너왜 이렇게 했어 왜?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거야.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친구처럼 그치 그러니까는 이렇게 부모 이렇게 하고 또 물질도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 은혜를 막 주시더라 이거야 은혜를 내가 알기로는 잘 모질 않아요 지금도 안 모았대 근데 그런데 때마다 심하다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셔 막 목돈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집도 어떻게 해가지고 그집 진짜 새 집으로 엄청 새 집이더라고요 돈도 없는데 그뭐뭐 국가에서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새 집인데 정말 괜찮더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막 주고 차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렇게 딱 책임져 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해 돕는 은혜가 임해. 돕는 은혜가 임해.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백으로 삼아야 돼. 하나님을 백으로 삼아야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는 돕는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존귀케 해주셔요. 존귀케. 예수님이 되게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귀하게 여기면 사람 앞에도 귀하게 귀함을 여김받게 하셔요. 하나님 사랑하면 사람들한테도 사랑받게 하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거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래야 돼. 여러분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기도의 사람, 무릎의 사람,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 엎드리는 사람,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 항상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신부들은 항상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예수님 사랑 고백하는 사람들이야. 감사 고백. 어저께 우리 예언 들었잖아. 공개 예언 최하는 선생님 통해서 은혜 대해서 막 적었어요.
뭐야, 또 주소 와야 되겠네. 쪽지를 보니까 뭐라고 쓰시냐? 어저께 다 까먹었지만, 그쵸? 예수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면 은혜를 계속 주신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은혜를 계속 주신다. 어, 예수님만 바라보면 계속 은혜를 주신다. 어저께 복설기 했잖아요. 여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그 얼굴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얼굴 네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은혜 주기를 원한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뭐야? 그 축복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예수님만 바라봐라. 계속 예수님만 집중해서 나가라. 계속 계속 복을 줄 거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그럴 때 은혜를 계속 베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보지 않고 천국집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계속 계속 바라보고 나가자. 예수님만 계속 계속. 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예수님이 천국집은 계속 계속 크게 하실 거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들 계속 예복은 더 아름답게 하실 거고 여러분들 영의 나이는 계속 먹게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계속 하나님께서 해외 영광까지 막 영광의 큰 신부까지 계속 이끌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계속 복을 주신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은혜를 계속 주신다. 예복 보지 않고, 천국집 바라, 천국집 보지 않고,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고 나간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계속 복을 주신다. 아멘. 함께 영광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래요 가로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요 가로대 계속 기도하자 이거야. 아멘. 계속 주만 바라보자 이거야. 아멘. 계속 예수님만 붙들자 이거야.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가자 이거야. 아멘. 그럴 때 정말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요 가로대 원컨대 그죠? 원컨대 주께서 누가? 주께서 누가 복을 줘?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자. 아멘. 복에 복을 더하자.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야베스가 기도했다 이거야. 이 야베스는 어떠한 복을 달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우리 각자에게 복이 있어요. 뭐 원하는 복이 있어요. 우리 그 당시에 우리 남편은 아내의 복을 달라고 그랬을 거야. 하나님 우리 문수 키울 엄마의 복을 달라고 했을 거야. 또 사모의 복을 달라고 했을 거야. 좋은 아내 달라고 막 기도를 했을 거야. 그쵸?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았어. 기도를 막 했을 때.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세요. 우리 이동회사님 어떤 복을 달라고 할 거예요? 지금 예수님 듣고 계신다. 지금 어떤 복을 달라고 하실까요? 지구대에서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 아멘. 우리 성경 교수님 어떤 복을 구할까요? 예수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꼭 들림받아서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하며 섬기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우리 김 권사님은 어떤 복을 원할까요? 예수님 품에 안겨놓고 매우 살고 예수님 품 안에 들림받아서 영원토록 주님하고 살아요. 아멘. 우리 나아진 목사님은 어떤 복을 구할까요? 시골에서 예수님 품에서 영원히 살고 또 가득 가는 게 당연히 아멘. 우리 최종감 집사님은 어떤 복을 구할까요? 시골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은 이옥희 전도사님은 어떤 복을 구할까요?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들림받아가도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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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강효선 집사님은 어떤 복을 원할까요?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서 들림받아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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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정환 목사님은 어떤 복을 원할까요? 와, 할렐루야! 아, 보니까 다 예수님과 같이 살고 싶다. 아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다. 아멘. 그쵸?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게 정말 가장 큰 복을 구하라면 그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같이 사는 거야. 그 예수님이 우리 때 온다니까. 예수님 오실 때 내가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데려감 당해서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가든 내가 죽어서 가든 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오시는 시대라잖아. 오셔서 데리고 가는 시대라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알겠나? 그것을 구해야 돼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돼. 야베스는 무엇을 구했는지 모르지만 복의 복을 주세요. 복의 복을 복 주세요. 이렇게 구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원해요. 저는 예수님을 원해요.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기를 원해요. 제가 정말 예수님 앞에 엄청나게 감사하고 사랑해서 막 기도를 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저는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저는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게 소망이에요.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저는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이 저의 모든 것 되세요. 전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게 제 소망이에요. 예수님 속히 오세요. 막 이랬어요. 나도 모르게 막 저는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저는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게 제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세요. 막 이랬더니 예수님이 감격하시면서 너가 진짜 신부구나. 너가 진짜구나. 내가 데리러 오리라. 그러면서 너와 같은 신부랑 내가 같이 살리라. 넌 진짜 신부. 너가 진짜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도 예수님 사랑해요. 빨리 오세요. 막 웃으면서 박동 같은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막 웃으시면서 예수님 하면 끔뻑하는 이런 신부랑 살고 싶다. 예수님 하면 끔뻑하는 신부랑 살고 싶다. 그러면서 너와 같은 신부들을 많이 많이 양성해다오. 너와 같은 신부들을 많이 많이 양성해다오. 너와 같은 신부들과 살고 싶다. 그냥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전부십니다. 저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이런 신부랑 같이 살고 싶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신부 예수님 하면 끔뻑하는 신부랑 살고 싶어 한다 이거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복의 복을 더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물어봤잖아요. 나는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마치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데려간댔어. 가만히 있으면 데려간댔지. 이게 아니야. 예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다 해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들려 올라갈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야 돼. 들려 올라갈 때까지 내 손에 딱 쥐어줄 때까지 계속 구해야 돼. 강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설 때까지 이렇게 예수님 올라가는 순간에도 예수님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면서 주여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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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쫙 올라가는 거야.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면서 오 왜냐하면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에도 마귀가 그 올라가는 찰나에도 끌어내린다는 거야.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치? 이 땅에는 안심하면 안 돼. 그러니까 완전히 보좌 앞에 딱 쓰고 그때서야 꿈이야 생시야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을 좀 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딱 주님 앞에 설 때에. 그쵸? 그래서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정말 이렇게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야베스는 그 당시에 이제 휴거 신부가 아닌 거야. 그치? 내가 볼 때는 그 당시에 휴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야베스가 이제 자기에게 복을 달라. 그치? 복이 슬픔해야 돼. 고통해야 되니까 복이 없는 거야. 아마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돌자도 없고 정말 너무 궁핍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좀 주세요. 근데 복을 주세요. 진짜 복이 너무 없는 사람인 거야. 말하자면 복이 너무도 없어. 박복해. 그러니까 복의 복을 더해주세요. 막 이렇게. 그치?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사업하는 지금 먹고 사는 지금 같으면 이제 직장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업장을 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경을 넓히시고 땅을 주시고. 그치? 그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뭘로? 주의 손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이 없어서야 없고야 이렇게 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거야.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는 거야. 야베스가. 하나님 말고는 바라볼 데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한 거지.
여러분 돈 많고 남편이 막 돈 잘 벌어다 주고 아무 아쉬울 거 없으면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 그쵸? 누가 이렇게 간증했어. 이렇게 잘 사니까 누가 얘기를 했어. 그치? 전도를 했대. 그치?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고. 오히려 뭐라고 했다고 자기한테. 그치? 뭐라고 했다고. 그치? 전도한 사람한테 뭐라 했다고. 그때 나와서 전도한 분이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으니까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아쉬울 것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믿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야 돼. 네.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믿게 됐다. 네. 내가 비록 가정이 깨져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가정이 깨져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됐다 이런 분도 있어. 그러면 그걸 감사해야 돼. 세상 여자랑 살았는데 가정이 깨지는 바람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됐다.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화가 변화해서 복이 된 거야. 그 때문에 손 다침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박복한 인생이에요. 그쵸? 불쌍한 인생이잖아. 이것이 인생이다 이런 거에 출연할 정도로 나와야 될 사연이잖아요. 그치? 근데 손이 다침으로 인해서 그치? 세상 일을 못하게 됐고 또 부인이 또는 세상 일을 못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어떻게 보면 이거를 감사해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어찌됐든 이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부인이 가셨잖아요. 떠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만났어. 그렇지? 나를 만나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됐어. 하나님의 사람 가정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게 해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그 부인하고 잘 살게 하는 게 또 하나님 뜻이었겠지만 또 이렇게 어그러져서 마귀가 그렇게 가정은 깨졌지만 하나님은 또 그걸 협력해서 성이 되게끔 하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을 이렇게 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야. 비록 인간이 어리석어서 막 어그러뜨리고 마귀가 막 힘들게 이렇게 어그러뜨려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협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셔. 아름답게 꾸미는 분이셔. 이렇게 더 아름답게 해주시는 분이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야. 돈이 없어서 또 돕는 자가 없어서 박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내가 천국 갈 사람이 됐다. 그러면은 이게 그 복인 거야.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야.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만난 게 복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됐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복인 거야.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각이 이제 바뀌어져야 돼. 이제는 이 눈이 여호수아 갈렙의 눈이 돼야 돼. 하나님의 눈이 돼야 돼. 그래서 이제 보는 시간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럴 때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한 사람이 된다 이거야. 모든 것이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아무 고통이 없었으면 여기 예수 안 믿게 돼. 부유하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랬으면 아마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았을 거야. 부자와 나사로처럼. 그쵸? 거지였지만 예수를 믿게 됐잖아. 그치? 천국에 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도 여기 앉아있으면서 인생을 한탄하고 내 돈이 없음을 몸이 아픔을 부인이 없음을 남편이 없음을 돕는 자가 없음을 한탄할 때가 아니다 이거야. 우리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리. 아멘.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아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내가 여기 천국 가는 사람이면서 들림받을 사람이면서 내가 왜 지지리도 복이 없다. 저놈의 인간 만나가지고 말면서 돈에 통장 보면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집이 없어? 차가 없어? 도울자 없어? 뭐가 없어? 그런 삶이 아니다. 세상과 똑같아 그거는. 그쵸?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로 충만해서 비록 가난하고 비록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돕는 자 없다 할지라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없다 할지라도 도울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충만할 때 그렇죠.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 미치면 안 돼. 확 미쳐야지. 아멘.
여러분 삶이 쳐갖고는 이런 고백이 안 나와. 무화과 나무 잎이 코도 열매가 없고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리. 이거 완전 미쳐야 이런 말이 나니까.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로다. 이거는 완전 미쳐야 이 말이 나오지 삶이 쳐갖고는 이런 말이 안 나와. 이런 말이 안 나와. 응? 미치는 거야 그냥. 믿어야는 되겠고, 어? 너무 삶은 괴롭고, 막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정신 돌아올 때도 있다가, 또 하나님으로 돌아올 때도 왔다 갔다, 이제, 이중, 이 뭐지? 그, 정, 뭐라, 그, 해리 형상, 그치? 두 개의 인격체가 왔다 갔다 하는. 다중인격. 그치? 어쩔 때는 온전했다가, 어쩔 때는 이제 막 불평했다가, 어쩔 때는 감사했다가, 어쩔 때는 멋져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이상한. 뚱 잡을 수 없네. 종잡을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 그냥 주님 앞에 확 들어가야 돼. 들림받을 정도라면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들림받을 정도면 그냥 충만해야 돼. 그래서 막 여러분들 눈이 그냥 예수의 눈이어야 돼. 하나님의 눈이어야 돼. 그리고 막 여호수아 갈렙의 눈이어야 돼. 그래서 이 보는 시간에 난 그래. 난 남편 없어. 왜? 나 아내도 없어. 왜? 돈도 없어. 왜? 어? 뭐 몸도 성치 않아. 그렇지만 난 예수가 있어. 예수님이 전부야. 예수님 뿐이야. 나는 천국 백성 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들림받은 사람이라면, 천국 갈 사람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이 돼줘요. 예수님이 아내가 돼줘요. 예수님이 백이 돼줘요. 그런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막 은혜를 막 내려. 그, 막 어떻게든 막 예수님이 막 뭔가 도와주려고 하셔. 사람을 붙여주든 막 보내주든 어떻게 해서든 그런 사람 가만두지를 않아. 예수님이 얼마나 이쁜지 막 예수밖에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이 최고라고 하고 난 예수뿐이야 예수야 이렇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 그냥 은혜를 주셔. 복을 주셔. 막 아니면 막 뭐 천국에다가 그냥 큰 상을 주셔. 큰 집을 주죠. 막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많아. 뭐 가진 것 없고 뭐 별별 일 없고 고통과 환란 가운데 살아.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야 내가 볼 때. 근데 영적으로 딱 들어보면 얼마나 천국에서 상이 큰지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한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상을 준다고 하는지 얼마나 예수님 꼭 안고 있는지 막 그냥 하늘의 복이 크더라 이거야. 크더라.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내 본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냥 예수님한테 팍 미쳐서 삽시다. 예수님 앞에 팍 그냥 붙여서 삽시다.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어? 정말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서 주님의 손으로 날 도와주세요. 어? 여러분 그래야 주님의 도움을 받을 줄 알게 돼. 정말 아 이렇게 도울 자가 없어 봐야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구나를 체험하게 돼요. 어? 복이 없어 봐야 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구나를 체험하게 돼. 그럴수록 가난한 자에게 믿음의 복을 주신다고 그래.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없어 봐야 아, 하나님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어? 아쉬워 봐야 없어 봐야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복이 없는데 복의 복을 달라고 할 때 복이 임하는 걸 알게 됐고 주의 손으로 날 도우사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서 어? 도와달라고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울 자 없는 걸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주신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 나오라고 연락하는 친구 없는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 도와준다는 친구 없는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 사람은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바라봐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 광야를 지나는데, 광야 노래 있잖아. 어? 하나님밖에는 아무도 없게 하셨네. 광야. 어? 외롭게 하셨네. 아무도 도울 자 없게 하셨네.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친구 되시고 광야에서 있네. 광야에서 있는 거야. 하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을 알려주려고 그 떡을 안 주신다 이거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매출하기 만나를 먹이죠.
하나님 바라보니까 물 반석에서 물을 먹이셔. 하나님을 바라니까 옷이 헤지질 않아. 하나님을 바라니까 응? 하나님이 공파를 치유해 주시더라 이거야.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만 묵상할 수 있는 그 환경 주신 걸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어떻게 더 멋있게 봐. 그냥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동생이 멋있게 잘할 수 있지. 맞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막 끝내줘야 돼. 멋있어야 돼. 아주 그냥. 왜 나를 째려봐. 앞에 봐. 얼른 앞에. 자, 앞에 보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멋있게 해야 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멋있어. 아, 멋있다. 아, 멋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 멋있게. 이렇게 주의 손으로 나를 막 알지 뭐 이렇게 뭔가 맞아요 이렇게 아왜 안녕하세요. 잘하네. 아 우리 최종관 집사님 잘할 것 같아. 아 우리 최종관 최 목사님 아 앞에 보고 최종관 집사님 앞에 보고. 주의 손이 나를 도사! 어머! 괜찮아요, 괜찮아! 와! 야, 자, 멋있게, 진짜. 끝내줘. 어! 지민이! 자, 잘한대. 지민이가 잘했을 때. 아, 멋있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봐!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봐! 같이 시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의 손을, 여러분 생각났어. 주님이 나를 돕기를 원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주님이 나를 돕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그 중에서 한번 나와서, 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 내려요. 예수님의 전원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정말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사람님이 나와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주의 손으로 예수님이 그 모습 보고 안 도와주면 안 되겠거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자. 자자 알았어 정말 예수님 그 모습 보고 돕겠거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자. 주님이 돕겠거든. 자 주님이 돕겠거든. 주님이 예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자. 우와! 주님이 날 돕기를 원하시는 사람, 또 주님이 날 돕기를 원하시는 사람. 자, 이거 보시고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날 돕지 않으면 못 견디겠거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환난을 벗어나 귀신이 없게 하소서. 와! 이동생 또 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 도와준다는데? 한대. 예수님 도와준다. 정말 간절해야 돼. 예수님 나를 진짜 돕겠거든. 이 시간 보고 계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자 강현설 주님이 돕겠거든. 강현설 자 주님이 나를 진짜 돕겠거든. 막 알지. 예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분. 주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분. 와. 예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의 주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분. 자. 정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해봅시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모습 보고 안 도와줄 수 없겠거든. 그치?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자, 예? 시작.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열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주의 손, 주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아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멘. 정말 여러분들 주의 도움이 필요해. 아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아멘. 여러분 사람은 도움이 안 돼. 사람은 도움이 안 돼. 그럼 나도 그 사람 나 도왔으면 나도 도와줘야 돼. 그렇죠. 그걸 한두 번이지. 그렇지. 그걸 내가 바란 만큼 이렇게 안 도와줘. 그렇지. 다 대가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아멘. 예수님 도와주셔야 내가 하루하루 살 수가 있고, 아멘. 주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있고, 그렇지. 주의 손에 날 도와야 들림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멘. 앞으로도 살 수가 있는데, 여태까지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멘.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셔야 산다 이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시작! 주의 손이 나를